뉴욕 기다리쌤입니다. 7월 23일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가 된 내용 보도가 돼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CNN 뉴스와 포브스지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된 시간, 업데이트된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스티뮬러스 빌,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합의가 됐느냐 상당히 궁금하시죠? 네, 일단은 공화당과 백악관이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1차 때와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즉, 1차 때에 성인 한 명당 1,200불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 17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는 한 명당 500불을 받았었죠. 자, 그 내용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Income, American Earning Up은 $75,000까지 개인 1인당에 합의가 됐고요. 부부 합산인 경우는 똑같이 $150,000가 되겠죠. 일단은 성인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데 아이에 대한 자녀 한 명에 대한 500불이 민주당에서는 1,200불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주당과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다소 민주당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최종 합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결론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일하게는 1차 때와 아주 조건도 똑같게 합의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조건, qualification의 기본은 adjusted gross income입니다. 세금을 내신 분들, 내가 해당되는 부분, 지난 1차 때에는 얼떨결에 주는 대로 받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는 부랴부랴 또 세금을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사항은 adjusted gross income이 되고요. 75,000달러가 넘는 분들은 차등이 돼서 5%씩 감소를 하게 되고요. 150,000달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씩 감소가 돼서 1,200달러에서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달 말, 7월 말에 끝나는 $600 추가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공화당과 백악관이 합의된 내용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내가 받던 금액의 급여의 70%, 그러니까 뭐 주급을 받으시던 월급을 받으시던 내가 받던 금액의 70%를 주는 방안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 내용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600에서 최소한 $200에서 $300 사이가 줄거나 또 조정이 돼서 많이 적어진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600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자라는 제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에 지금 현재 반발이 있고 또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합의되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 결론을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방의회가 8월 7일부터 다시 휴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합의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8월 7일 이전에 결정이 돼서 모든 혜택이 우리 국민들한테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다행스럽게 8월 7일 이전에 모든 내용이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실업급여인 내용들은 대부분 연말까지 진행을 해준다고 하고요. 1,200달러에 대한 스티뮬러스 체크 두 번째로 지급이 되는 부분은 늦어도 8월 말 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8월 7일까지 다행스럽게 합의가 돼서 모든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또 시간에 지체가 되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행스럽게 1차 때와 동일하게 됐다는 부분은 다행스러운데 실업급여의 추가 보조금에 대한 $600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결정이 되고 합의가 돼서 이달 말로 끝나는 추가 실업급여에 대한 지원이 다음 달 8월 달에 빠른 시간 내에 연속해서 계속되어야지만 되는 바람을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주마다의 실업급여의 문제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를 진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지난 실업급여 때 우리가 많이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거의 웹사이트는 폭주가 돼서 서버가 다운이 되기도 하고 전화는 뭐 통화가 당연히 안 되고 있었고요. 또 로컬 지역의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들이 face to face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우리가 답답함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주마다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새로 개설을 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직까지도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거나 제대로 못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번에 만약에 70%를 개인마다 받던 금액의 월급이나 주급의 70%를 받는다면 개개인마다에 적용되는 어떤 형태의 전체적인 행정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이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가 대부분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 부분이 굉장히 무척이나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인포메이션 다 집어넣어서 또 주마다 받는 주급이 월급이 동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70%를 확인하고 또 70%를 적용을 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 매체들도 현재 같은 반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그 다음으로는 스티뮬러스 네고시에이션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된 것은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에서 페이롤 택스의 컷, 공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전혀 되지 않고 이것은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롤 택스 컷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기대를 걸으셨던 분들은 다소 살짝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7월 23일 Thursday에 발표된 오후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배제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고민하고 같이 한번 기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7월 23일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 발표된 내용 바로 제가 몇 시간 안 지나서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다음 주에 아마 최종적인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될 텐데 그러한 경우가 들려지게 되고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생각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업데이트된 시간 빠르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